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또렷이 기록되어 있는 대형 사건은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됐던 정부통령 선거입니다. 당시의 부정선거 방법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사활, 사전투표입니다. 그러니까 40%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인조, 9인조 공개투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권, 관권 선거였습니다. 한편 6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4.15 총선에서는 아예 사전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고 도장 이미지를 인쇄해서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권자들이 던진 사전투표지는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가리, 통째가리, 투표함가리, 함가리 등으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3.15 부정선거에서는 종이투표지 40%를 사전투표지로 활용했습니다. 이번에는 투표함에 들어있는 유권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버리고 인쇄한 사전투표지로 채워버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시에는 언론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계가 결의와 국민들이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론은 죽었습니다. 언론은 대법원이든 선관이든 관급관이 제공하는 기자 보도문을 뺏겨쓰는데 급급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을 제외한 많은 국민들은 먹방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런 선거의 정직성 문제에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죽었다, 한국인의 기계와 결의와 정의감이 이미 죽었다, 이런 평도 무리한 평이 아니라고 봅니다. 2014년 1월 7일 날 한겨레신문에는 성유보, 필명 이룰테림 78세의 당시의 희망레일 이사장의 심청 분석 칼럼이 실렸습니다. 칼럼 제목은 길을 찾아서, 3.15 선거는 불법 부정선거의 백과사전이었다, 그런 좋은 칼럼이 실렸습니다. 4.15 총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또 4.15 총선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척 시사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칼럼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렇게 시작됩니다. 1960년 3월 4일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폭로한 정부가 경찰 및 공무원들에게 지령한 부정선거 감행 방법을 자세히 보도했다. 자유당은 선거인 명부 작성 때 유령 유권자, 그러니까 총 유권자의 7에서 15%를 만들고 야당계와 사망자, 입대자에게는 투표 번호표를 발부해 주지 않아 기권표를 만든 다음에 각 경찰서에서 각 투표소 위원장의 인장을 해수하여 사활 유령표를 자유당 지지표로 만들어서 투표 당일 새벽 방공청년단 50명, 자유당 50명으로 투표장 100m 주변을 차단한 이후에 자유당계 투표규 위원만 입회한 가운데 사전에 유령표를 투입시킨다. 나머지 6할은 경찰에서 조직해둔 9인조를 동원하고 그 가운데 3인조 조장이 조원 2명을 인솔하여 서로 누구를 찍었는지를 볼 수 있게 공개 투표하게 한다. 자유당이 최소 8할 득표의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유당의 압승을 국제적으로 선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다. 이것이 동아일보 내용입니다. 제 간단한 해설을 더하면 4.15 총선에서 조작을 계획하고 집행한 사람들은 사전에 얼마만큼의 득표율, 얼마만큼의 표차이로 각 후보의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의 각 후보가 승리하게 한다는 그런 분명한 목표치를 갖고 조작행위에 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칼럼이 계속됩니다. 자유당 정권이 모의한 불법 부정선거의 핵심은 사활 사전투표와 3인조, 9인조 공개투표였고, 또 자유당은 이미 두 가지 선거 전략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을 총동원하는 관권선거와 돈을 뿌리는 금권선거였다. 3.15 정부통령 선거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불법 부정선거의 백과사전이었다. 자유당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표를 훔쳐가고 강탈해가는 도둑질과 강도 행위를 저질렀다.
선거와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독재 권력에 동원되는 국민에게 무슨 국민 주권이 있었겠는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됐던 전 부통령 선거가 어떻게 부정선거로 점철됐는가에 대한 현재 78세의 성유보 희망의뢰 이사장이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인천 연수구 재건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대한민국의 공적기관들이 선거 부정이라는 범죄를 덮을 강한 의도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대법원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법원은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보전 신청을 계속적으로 지연시켜서 소위 이야기해서 투표함에 작업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점에 있어서는 당시에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했던 그런 판사들은 좌익은 타익은 간에 선거 부정에 협조한 그런 낙인으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증거인멸에 법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이번 경우에도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선관위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QR코드 검증법도 이번에 원고 측이 들고 간 것은 10가지가 동시에 검증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를 제외한 모두 9가지를 거부했습니다. 9가지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선거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변호사 가운데 유성수 변호사와 문수정 변호사는 강하게 반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변호사가 그런 불이익을 감당하면서도 일단 재검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QR코드 검증법이 실천됐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10가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만을 천대엽 대법관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검표장에서 노골적으로 한편들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재검표가 끝난 이후에 대법원이 발표한 기자 보도문을 보면은 선관위 측을 일반주로 두둔하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선거 무효소송은 선거 과정의 무결성에 대한 검증입니다.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대법관들의 직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대법원의 선거 보도문은 당락 결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합리화하게 한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법관들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이렇게 한국의 사법부에 대해서 실망한 것은 처음입니다. 공병호 TV에서는 그동안 대법관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대법관 문제를 그렇게 잘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권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나 지금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여기에다가 언론의 침묵은 치명적입니다. 사전투표지를 마음껏 조작할 수 있는 현재의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내년 3월에 대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지방선거도 의미가 없습니다. 총선도 의미가 없습니다. 유권자가 투표장을 찾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론이 침묵하고 국민이 침묵하고 그 국민에게 무슨 국민 주권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쇄소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사전투표지를 인쇄하는 인쇄소에서 나옵니다. 이런 점을 정말 많은 국민들이 깊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국 자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력 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면 악법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그 악법 하에서 백성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백 개, 1년 만에 403개의 법이 통과했습니다. 그 가운데 80%가 민주당이 통과시킨 겁니다. 이렇게 일당이 80%를 통과시킨 예가 없습니다. 그 법 하에서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당장 세금이 오르고 집값이 오른 것은 불편하게 여기지만 그 세금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그 뿌리, 원천, 원조에 해당하는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나라에 살겠습니까? 이런 체제 하에서, 이런 부정이 한 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권력 교체가 가능한 체제고 그것이 바로 독재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은 공정한 선거가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뜻하는 겁니다. 선거가 불법으로 되는데 어떻게 그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까? 깊이 생각하는 더 많은 국민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